이번 2세대의 바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조용하면서 무선이기에 좌식 생활에 익숙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제품을 사서 안마봉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더운 여름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품 에어컨이 없는 집이라도 선풍기 하나는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요. 잠시라도 더운 건 도무지 참지 못하는 열이 무지무지 많은 소양인인 저에게는 선풍기에서부터 에어 서큘레이터, 탁상용 선풍기와 송풍기까지 여름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샤오미에서 출시한 따끈따끈한 선풍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2018년 출시된 샤오미 1세대 선풍기를 지금까지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느낀 이번 2세대 선풍기의 장점과 단점을 이번 영상에서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샤오미 선풍기는 이미 2세대, 3세대, 그리고 4세대까지 출시되었고 다양한 변종들이 존재하는 족보가 꼬일대로 꼬일 개족보 제품인데요. 현재 Qoo10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제품이 2세대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선 2세대 괄호 열고 2021 괄호 닫고로 명명하고 오늘의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세대 샤오미 선풍기는 값비싼 발뮤다 선풍기의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가격은 대체로 10만원 미만대로 발뮤다 선풍기에 비해 엄청나게 저렴하면서 브러쉬리스 BLDC 모터를 사용해서 굉장히 조용하다는 점과 두툼한 내장 배터리가 있어 무선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크게 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조용하면서 무선이기에 이동이 편리해서 제가 가진 선풍기 중에서 제 곁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주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다만 1세대나 다른 2, 3세대 제품들의 최대 단점은 높이 조절이 불가능해서 소파가 있어도 바닥에 앉아 TV를 보는 좌식 생활에 익숙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얼굴에 바람을 직격탄으로 맞아 소중한 머리카락 한올한 올을 잃어버리는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2021년 유선 2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쉽게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봉 하나를 추가하고 빼는 것만으로 100cm에서 60cm로 선풍기의 높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이슨 청소기 툴을 교체할 때와 마찬가지로 뒷면에 버튼을 눌러서 잡아당기고 다시 봉을 끼워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도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1세대와 사용 방법, 설치 및 해체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원 버튼과 회전 버튼 두 개의 버튼만 있었던 1세대와는 달리 이번 2세대는 전원, 바람의 세기, 회전 방향, 타이머까지 설정 가능한 4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굳이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설정 가능한 옵션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더라도 샤오미의 미홈 앱과 연동해서 전원을 켜고 끄는 것은 물론 바람의 세기를 100단계로 세세하게 설정도 가능하고 회전의 방향과 각도, 타이머 설정까지도 물론 가능합니다. 구글 홈에 샤오미 미홈 계정을 연동하시면 말 한마디로 선풍기의 전원을 켜고 끌 수도 있고요. 선풍기의 전원을 켜고 외출했어도 언제든지 선풍기의 전원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비 전력의 경우 1세대가 0.5W에서 최대 10W를 소비했고 이번 2세대는 가장 약한 1단계에서는 1W, 가장 강한 바람인 4단계에서는 12W 정도의 전력이 소모되었는데요. 다만 내장 배터리가 사용되는 1세대의 경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모터에도 전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4에서 15W 전력이 추가적으로 소모되어서 전력 사용량은 1세대가 더 많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무게는 2.9kg으로 봉을 하나 제거하게 될 경우에는 2.7kg까지 줄어드는데 3.7kg인 1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워진 편입니다. 손잡이가 따로 없어 아쉽긴 하지만 모가지 부분을 잡으면 나름 이동하기는 편리해서 나쁘진 않았고요. 샤오미 1세대 선풍기를 사용하면서도 느낀 점이지만 다른 일반 선풍기들에 비해서는 켠듯 안 켠듯 조용하게 작동한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정확한 측정값은 아니겠지만 일반 선풍기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조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까지는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고 3단계부터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지만 일반적인 선풍기의 미풍과 비슷하거나 더 조용한 정도의 소음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수준은 아니고요. 다만 강풍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음이 아예 없지는 않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깥쪽은 7개,
안쪽은 다섯 개의 날개로 구성되어 입체적인 자연풍을 선사한다고는 하지만 체감적으로는 1세대와의 바람 차이는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1세대와 똑같은 거리에서 풍량을 달리하면서 10개의 초를 몇 개까지 끌 수 있는지 테스트해봤습니다. 빨간색 선을 그어 바람의 사정거리를 갖게 만들고 선풍기와 초와의 거리는 최소 140cm에서 가장 먼 곳까지는 2m가 되게 만들어봤습니다. 1세대와 2세대의 풍량을 비교해보니 1세대는 4단계까지 가서야 모든 촛불이 다 꺼지는 반면 2세대는 3단계 정도에 모든 촛불이 다 꺼지는 것으로 봐서는 확실히 7 플러스 5엽으로 구분된 이번 2세대의 바람이 더 멀리 가고 강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아래로 조절 가능한 각도는 두 제품 다 비슷하지만 좌우로는 1세대가 최대 120도, 이번 2세대는 최대 140도까지 회전이 가능해서 더 넓은 범위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1세대의 경우 각도를 조절할 때 뻑뻑함이 있어 안정적인 반면 이번 2세대는 힘없이 쓱쓱 돌아가고 1세대에 비해서는 많이 헐거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번 2세대의 경우 제품의 도색이나 마감 등에 있어서는 이전 세대보다는 많이 아쉬워졌는데요. 1세대의 날개부 재질과 기둥 재질에 비해서는 2세대는 원가 절감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샤오미는 보통 1세대를 가장 가성비 있게 좋게 만들고 1세대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능은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도 일부 사양을 넣고 하면서 원가를 절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2세대를 보면서 1세대가 정말 명기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2세대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넣어 분명 좌식 생활에도 적합한 선풍기가 될 수는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선풍기를 지지하는 봉의 안정성이나 고정력이 약하다는 것인데요. 살짝만 건드려도 흔들흔들 거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선풍기가 넘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1세대와 비교해보면 지지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선풍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보면 이번 2세대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을 따로 보관하기도 애매하다는 단점도 있었는데요. 지압을 위한 마사지볼이나 안마봉으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한 강도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안 구석구석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 무선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케이블의 길이가 140cm로 짧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1세대의 케이블은 150cm로 넉넉한 편인데 말이죠. 고작 10cm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10cm의 차이로 인해 코드를 뽑고 다른 콘센트에 연결해야 하는 귀차니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3년 전에 만들어진 1세대에 비해 단점이 더 많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내장 배터리가 없는 유선 전용 모델인데도 BLDC 모터를 사용한 국내 선풍기보다는 다소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제품을 사서 큰 메리트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높이 조절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내장 배터리가 있어 무선 사용이 가능한 3세대나 4세대를 구입하는 게 최선일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중국산 제품인 만큼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폭발 위험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려되시는 분들께는 유선 전용인 이번 2021년 2세대를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조금만 더 저렴해진다면 더 좋겠죠. 오늘은 샤오미의 선풍기를 리뷰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무더위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아요.